돈으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이제 촬영되고 있나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너무 옆으로 넓으니까 이따가 손들을 쭉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궁금했던 몇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체적으로 장관이 대리직은 여성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피계약자가 여성분들이 많은 건 당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한 5분의 1 정도는 남성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의외로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성분들 손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네, 한번 쭉 돌려서 찍어봐 주세요. 화면을 쭉 돌려서 찍어보세요. 아, 이렇게 꺼내시네요. 누가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연령대가 궁금해요. 연령대가. 과연, 이렇게 지금 몇 살 된 사람들이 붙느냐. 10대는 없을 거고요. 10대 있으세요? 10대 없죠? 20대에 한번 사손 들어봐 주세요. 이제 궁금했던 거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 20대 분들 먼저 드셔도 됩니다. 네, 한번 쭉 찍어봐 주세요. 네,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네, 20대 분들. 아, 예, 쭉 들고 계세요. 네, 쭉 찍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30대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역시 30대가 주류를 이루네요. 굉장히 많고요. 한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40대이신 분들 40대도 계십니다. 네, 40대 많으시죠, 그죠? 제가 강의에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40대, 50대 분들 꽤 계신다.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필기합격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없으시죠, 분명히? 필기합격 하신 분들이죠. 네, 제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아, 40대에도 꽤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50대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예, 50대 한 분 계시고 또 없으신가요? 아까 한 분 워낙 인상 밝으시고 좋으셔서 예, 반드시 꼭 채용하면 하신 겁니다. 예, 50대 분도 계시고요. 2016년도, 2014년도죠. 4년도가 아마 최고령자가 최고득점자였어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 아, 용면은 안 여쭤볼게요. 안 드실 것 같아서. 안 드실 것 같아서. 재수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전에 좀 보시고 요번에 합격했다 하신 분들. 자, 쭉 한번 돌려서 찍어봐 주세요. 역시 재수하신 분들 비중이 꽤 높네요. 3분의 1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맞네요. 2016년도에 합격하고 지금 면접 두 번째 보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필기 합격하시고 또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아, 면접에서 꼭 말씀하세요. 꼭 말씀하세요. 마지막 나갈 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안 물어보면 벌떡 일어나서라도 말씀하세요. 저는 벌써 면접만 두 번째라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으니까 좀 뽑아달라고 꼭 부탁을 하세요. 어차피 그 면접관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필기합격을 두 번 한 사람인지 세 번 한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면접 세 번 보고 붙으신 분 있어요. 제가 합격자분 중에. 네, 대단하시죠. 그래서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연령층은 됐고요. 준비기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1년 정도 준비했다. 2년 한 것으로 보세요. 2년 정도 준비했다. 2년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분. 2년. 기간 연수로요. 2년 정도도 많지는 않네요. 1년 정도 준비했다 한 것으로 들어봐 주세요. 1년. 야, 대단한 천재이신 분들인데. 야, 1년 준비하셨어요? 아, 정도. 혹시라도 6개월 이내로 준비하고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6개월. 야, 의외네요. 좀 번쩍 들어봐 주세요. 야, 이건 의외입니다. 예, 6개월. 오, 생각해. 6개월 준비하셨어요? 이내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3개월 이내 있으세요? 3개월? 왜 우리 합격 순위가 올라오면 3개월, 2개월 준비했다는데 뭐 거짓말이다, 그걸 다 믿느냐, 막 이러잖아요. 카페에서. 있잖아요. 틈 들어보세요.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뭐 박수까지 칠 건 없어요. 운이 좋으신 거죠. 아닙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이 3개월 준비하신 것은. 그러니까 기간, 이 공무원 시험은
기간이 좀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얼만큼 집중학습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이제 궁금한 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합격자 있으시죠?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직장생활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예, 열심히들 하셨네요. 그 다음, 전업주부이시면서 한번 합격하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전업주부이시면서. 괜찮습니다. 전업주부이신 분들. 예, 많으시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분들의 희망이신 분들이고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 뭐 있으세요? 또 궁금하신 거. 형 준비하기 전에 나 이런 거 궁금했다. 이런 걸 좀 알아놔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 저게 진짜 정보구나. 제가 아무리 나중에 정보를 드려도 가공된 정보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40대 합격하신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진짜인가 싶잖아요. 제가 혹시 수강생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조사를 한 거니까 이거는 진실된 데이터니까. 물론 뭐 계류직 전체 합격자는 아니지만 저희 유상품 합격자가 대부분 지금 계시고요. 이 정도 모여 계신 이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른 쪽에 있는 합격자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데이터는 저희만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조사를 한번 했던 겁니다.